안녕하세요. 주말시보입니다. 오늘 매매들 오후장까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찐팬 라방 있었고, 또 좋은 종목, 한 종목 잘 선택해서 또 수익들 다 나셨으라고 봅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도 뭐 혼조세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였지만은, 오전에 살짝 상승하고, 그 이후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중에는 뭐양 전환했지만은 결국은 오후장으로 갈수록 코스피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그나마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오전장에는 하락을 하고 있다가 뒤로 갈수록 상승 흐름으로 보였고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좀 부담이 돼서 3천억 넘게 순매도 나왔습니다. 개인은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9천원 이상 지금 순매수하였고 기관들은 조금 오후장에 좀 늘려간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2천억 넘게 나와 있는 상태고 아무튼 뭐 중국 시장을 뭐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뭐잘 참고하시고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뭐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코스닥 오전에 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계속 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오후장에 조금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흐름은 코스닥이 좀 좋은 상태이고 코스닥은 오전 이후부터 계속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오늘 대형주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추세 때 어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봉우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오늘 지수가 좀안 좋은 상황으로 추세 때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기 내려와도 지금 5일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이지만 다시 추세 때 위로 올라오면은 주가가 조금 위 방향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추세 때가 좀 우상향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요 상승 추세 때나 여기 하락 추세 때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주가는 흐름으로 상승 흐름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D램 가격이 또안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은 아무튼 지금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멈추고 지금 상승 흐름으로 지금 밖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수 전체적으로 좀안 좋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9일차에 들어와서 요 추세 때 위로 요 봉에 고가 위로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진입해도 되는 자리였는데 오늘 요 고가를 진입을 못했죠. 그래서 진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리 뭐 일수에 맞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요런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파를 하는지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고 요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내일 또 양봉으로 요 추세 때 위로 올라오면은 아직은 좀 매수할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큰 대형주들은 뭐 단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오르락내락하면서 좀 흔들기는 있지만은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고 삼각 수렴 중에 있으니까 잘 관찰해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이렇게 봉우리 만들고 이렇게 봉우리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자리인데 이것도 봉우리 만들고 어제 요 지점을 돌파하고 아직 그 지점을 이탈은 안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음봉으로 이제 내왔지만 내일 이탈하면은 매매 전혀 할 필요 없고 내일 다시 양봉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아직 추세 흐름이 우상향으로 지금 바뀌려고 전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계속 관찰하면서 매수 진입해서 좀 꾸준하게 좀 들고 가는 모습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종목들 여러 종목을 공부할 겸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오늘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짜별로 54일차 상승 흐름인데 상승하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특히 내일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밀립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 양봉 나오면은 일단 매매해볼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21선 다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다시 밑으로 뭐 흘러낼 수도 있고 내일 양봉을 다시 세워서 그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를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면 될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을 눌림목 내려와서 지금 저점 지지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바꾸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란 점선 위로 올라가야 주가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오늘 음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변화일 상승하는 변화일에 음봉이 나타나면 진입할 필요 없고 바로 연속적으로 음봉 나오면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9일 정도 다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저 매매 한 거는 라파스 오늘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수익 실현했는데 한 6%대에서 수익 실현했는데 한 13%대까지 다시 올라갔죠. 배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지만은 조금 일찍 좀 매도한 게 아쉽네요. 물론 꼬리 달고 다시 내려왔지만은 아무튼 뭐 지금 깊은 하락 후 지금 반등을 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지금 이 노란색 선 있는 손절 라인에 지금 부딪히고 5일선 있는 근처 부딪히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인 여기 반등 자리 주고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여기 노란선 돌파하고 전고점 자리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장대 음봉을 매물을 소화하려면은 꼬리 달면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요거는 수익이 많이 나진 않고 약수익 났습니다. 뭐 왔다 갔다 상승하다 하락하다가 이렇게 왔다가 결국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습니다.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수익하고 나중에 다시 조금 다시 반등 주는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든가 5일선 이탈 첫 양봉 자리에서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래픽은 공시가 떴는데 지금 과열 공시가 떴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 지금 지지되면은 들어가고 내일 음봉으로 여기 밀리면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하면은 내일 날짜 36일 날짜에 상승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내일 음봉 나오면은 월요일 날도 음봉이면은 주가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내일 음봉이면 월요일 날 양봉이 나와서 주가 흐름이 쌍봉 만들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만은 연달아 음봉 나오면은 일단 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판만은 반 정도 익절하고 반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 있고 오늘 18일차 상승 변화일인데 양봉을 뜨면서 일단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고 오늘 일단 파인테크닉스 요거는 뭐 그대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갭 뜨고 지금 음봉이 나타났지만은 장중에는 뭐 상승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음봉으로 나타났다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지만은 지금 가열 구간이고 조금 더 지금 아직 갤럭시 관련해서 아직 상승 흐름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요 종목이 쉬는 동안에 뭐 대형 솔루텍이나 세경 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아무튼 요런 종목 쉴때 다른 종목 또 매매도 오늘 재경
배경 솔루션 요 솔루텍 요 종목을 진입했는데 뭐라 그럴까 물량을 지금 잘못 집어넣었고 5,000주 밖에 체결 안 됐습니다. 조금밖에 체결 안 됐죠. 물량을 5만 주를 건다는 게 5,000주 걸어갖고 물량이 그냥 용돈벌이식이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뭐 상한가 갔으니까 뭐 다행이고요. 그 한국판만은 반 정도 400주 일단 수익 익절하고 나머지 좀 들고 있습니다. 계속 나머지 들고 지켜보겠습니다. 파인테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했나? 일단 뭐 라파스, 바이오리더스, 에스트래픽 그 다음에 한국판만 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센, 소프센도 갖고 있습니다. 소프센은 일단 몸통 안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오늘 같은 날 진입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음봉 나오면은 바로 끊어야 되겠죠. 이런 자리에 종배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날 음봉이면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이제 양봉으로 나와서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뭐 계속 지켜보시고 음봉 나오면은 뭐 들어갈 필요 없어요. 특히 2,970원 이탈하면은 일단 나와야 됩니다. 저도 수익 실현 나머지 털고 만약에 이탈하면 나와야죠. 뭐 이런 내일 이런 바람개비 패턴에 토끼가 나오면은 뭐 주가가 또 다시 상승해서 수익을 주니까 내일 이런 모습 기대하고 종가 배팅 들어간 사람은 일단 내일 한번 뭐 이런 거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음봉 떨어지면은 그냥 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제 반 정도 익절하고 지금 반 정도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뭐 재행솔루 세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일찍 우리 라방에서 요 종목 갖고 실험했죠. 상한가를 가냐 마느냐 뭐 붙들고 결국은 상한가를 붙이고 뭐양 후반에 뭐 상한가 풀렸다 붙였다 풀렸다 붙였다 몇번 그랬지만은 그 전에 3분의 1 팔고 또 3분의 1 팔고 해서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지금 3분의 1 정도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뭐 상한가 이탈해도 뭐큰 수익을 났었기 때문에 나머지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 크게 났죠. 오늘 코오롱 요 플라스틱 하나로 굉장히 큰 수익 났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홈센터 홀딩스는 장 후반에 따라 붙었다. 이 전고점 돌파했죠. 뭐 이런 부분 돌파해서 따라 붙어서 이것도 조금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요거는 계속 여러분 지금 뭐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후반에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또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뭐다 봤나요? 일단 파인테크, 한국판, 코오롱 맞죠, 지금. 이렇게 보시고, 내일은, 뭐, 펄어비스, 지금, 한주 그냥 풀었는데, 종목,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 보기 좀 버거워서, 여기 지금 88,000원 지금 이탈을 했지만은, 지금 전혀 뭐, 지금, 주포들이 지금 빠져나간 상황이고 거래량 줄이면서 좀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 88,000원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매수 진입해서 다시 수익 날 만한 자리 또 진입해갖고 또 수익 날수 있습니다. 요거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음향도 아직 추세선 좀 이탈했다가 장중에 다시 빨아 올렸는데 아무튼 지금 잘 보세요. 금형도 이틀 지금 빼고 내일 여기 무조건 토끼기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 바람개 패턴 나와야 됩니다. 내일 양봉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매수 진입해서 수익 오전에 오후에 뭐 이런 모습 나오면은 조금 불안하니까 오전에 꼭 수익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이런 모습 기대하고 일단 종목 잘 살펴보세요. 프로비스도 그렇고 솔루에타도 지금 몸통에 달라붙었으니까 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원티드랩인가? 원티드랩도 지금 몸통 예쁘고 88,800원 요거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또 따라 붙어서 수익 낼만 합니다. 물론 올라가면은 전고점 신규 상장할 때의 고점 만두 부분 여기를 돌파든가 여기를 막고 꼬리를 달리든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모습 보이면은 일단 따라 붙어서 일단 단타 수익 나오는 구간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뭐 음봉 나오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음봉 나오면 들어갈 필요 없고 또 금요일인데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요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뭐 양봉이 나오면은 뭐 따라 붙어도 수익 나옵니다. 순간적으로는 1, 2%, 2, 3%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물량이 들어갔으면 반 정도 털고 반 정도 지켜보는 겁니다. 항상 수익 나오면 수익 먼저 반 정도 챙기고 반 정도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반 정도 크게 수익 나면 또 짭짤한 또 수익이 나오니까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물량을 확 몰빵을 해서 크게 물리지 마시고 항상 뭐 매수를 할때뭐 분할 매수들든가 아니면 단타는 물량이 상승 흐름에 있을 때는 물량을 좀 많이 집어넣고 단계적으로 매도하시면 돼요. 다 매도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런 자리에 다시 이탈을 하면은 다 털고 나와야 되겠죠. 이 자리를 다시 돌파했는데 이 자리에 다시 이탈했는데 뭐하러 들고 있어요? 들고 있을 필요 없죠. 이 81,800원이 기준선인데 이거를 돌파하면은 수익권에 들어가지만은 다시 올라갔다가 꼬리 달리면서 이거를 다시 이탈하는 모습 보이면은 나와버려야죠. 여기를 다시 못 지키는데 뭐하러 두고 있습니까? 뭐 이거를 예를 든 겁니다. 뭐 다른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을 돌파했는데 다시 이탈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매수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보시고 오늘 원전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일진파하고 오늘 오전에 강하게 올랐는데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라방하고 또 여러 종목 좀 살펴보고 지켜보느라고 따라붙지 못했지만은 뭐 세계 최초 죄송합니다. 세계 최초 핵연료 재활용 승인이 나서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먹고 소식으로 인해 강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다 어제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섹터가 순환할 때 어떤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 섹터의 대장주 혹은 부대장주 잡아서 일단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쫄병들은 일단 제끼고 대장주나 부대장주를 잡아서 수익을 내야지 쫄병들 잘못 잡으면은 일단 긴 꼬리 달면서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보시고 대장주를 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가 좀 약했죠. 2차전지가 오늘 약한 모습이고 아무튼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또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오전에만 수익 날 만한 종목 잘 선택하셔서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제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라방 참석해주신 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수익도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